현대차가 올해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, 신사업 등에 역대 최대인 6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. 전체 투자금 12조 5천억 원에서 R&D와 전략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4%에 달합니다.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회사의 무게중심을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개발로 옮기는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당장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인 SDV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내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. 또 현대차 그룹이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, 미래항공 모빌리티, 로보틱스 분야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. 현대차는 앞으로 하드웨어 중심이던 R&D 패러다임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꿔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. 뉴스토마토 황준익입니다.